폭염 가운데 참 고생하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외부의 환경들이 좀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도 좀 압박을 받아서 언어 생활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말에는 어떻게든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그 바로 말의 권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힘에는요,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언어의 권세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에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미리 그 땅을 가보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미리 갑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데 바로 그 땅을 미리 탐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사는 땅의 호불호, 성읍의 형태,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나무의 유무,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져올 것,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았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백성 앞에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그 기록된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언어 생활과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보고장에는요, 상반된 언어를 가진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동일한 기간 동안, 40일 동안이었죠. 동일한 장소를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동일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그 땅 전체의 객관적인 상태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 결과가 달라요. 그 말의 끝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였던 열 사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요, 각 지파에 대표할 만한 젊은 청년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뽑힘 당해서 갔는데 그 열 사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13장에 쭉 보면은요, 객관적인 정보가 등장해요. 여기까지는 12사람 전부가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탐스러운 과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것은 그 결과입니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객관적인 정보 중에 거주민 중에서 장대하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또 아말렉, 헷, 여부스 등의 여러 종족들이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려집니다. 출애굽기 13장 31에서 33절에 보면 열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정보일 거예요. 크고 강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자신들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평가가 나오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과장이 나옵니다. 안악자손 일부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자상이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기도 그렇고 그들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참 이 평가를 보게 되면요, 싸워보기도 전에, 가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런 좌절과 패배와 부정의 언어가 그 가운데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시작하는데 그 주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대해서 결국은 악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죄악에 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가끔은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악평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자세로 일관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요, 그 실패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가끔 습관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이런 언어가 나온다면 그 입술을 제어하여 파수꾼을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두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열 사람의 의견과는 다른 소수 의견이었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도 객관적 정보를 보았어요. 40일 동안 동일한 것을 보고 수집했어요. 그 의견에 보탰을 겁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거대한 안악자선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보았고 그것을 느끼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본 그 거대한 사람들, 강대한 성,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보았습니다. 그 장대한 키를 가진 자도, 견고한 성읍도, 우리를 압도하는 그 시설도 이기게 만드실 하나님 한 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자, 언어가 다르죠.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보다 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을 미리 보게끔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강대한 자들이라도 이기게 하실 것이 아니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가끔 우리는 절망합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 해답되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도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언어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 두 상반된 의견을 들었을 때 어느 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원망하는 말이 뭡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그들이 칼에 쓰러져 죽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받아서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거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아마 살고 싶은 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용납이 됩니까? 우리는 흥분한 상태에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한 불신앙의 말,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이란 말이 어디서 왔나 어원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마음이란 말과 알갱이란 말의 연합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떨어져 나온 알갱이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말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 주님의 능력 그런 것이 있기보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믿음 없음 그런 것만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혹시 믿음 없는 육신의 말만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 승리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씨앗이라면요, 결국 그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의 씨앗과 그 열매가 있어요. 먼저 열매의 정탐꾼의 말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들의 부정적 열매는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백성 전체를 밤새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민족의 사기를 꺾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시야를 가리게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말을 쏟아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면 모세 보냄받고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나오게 한 사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땅에 가기도 전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언어와 부정적인 말로 내 앞에 장벽을 놓거나 함정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한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자, 이 생존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배분받을 그때까지도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을 먹이 삼았고 정복하고 소유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지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나의 생전에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에 영향받아서 울부짖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고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속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칼에 상해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마 자연사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모든 자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씩 둘씩 다 죽었습니다. 두 명만 빼놓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입 밖으로 내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그 소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감춰만 두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이중적 태도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정직하게 바라고 그대로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된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대로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위에서 여러 사례를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듣고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여러 큰 걸 찾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도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될 때는 언제냐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염려가 내 영혼을 잠식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시면 우리의 말이 담대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염려의 말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확실한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한 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언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상의 대화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기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언어가 기록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언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서로 격려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뻐하시며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어린 자녀가 너무 기특하게 어른스러운 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록해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참 어렸던 믿음이 성장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그 격려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밝혀주며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설교와 권면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경건한 성도 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나의 생각도 아시고요,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요, 행위도 하시는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말,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나오는 대화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스토커보다 더하네요. 스토커는 몰래 듣는데 생각까지 드시면 어떡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깊은 신음,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 근심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피하여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제일 첫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고 말도 숨기고 행위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다면 우리 성도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행하기를 즐겨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민수기 14장 28절 읽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마 이것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좁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의 기도는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나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나도 이걸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항상 기도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잠언 22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조건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들은 대로 행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으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의 생각도 우리 입술의 말도 평소의 대화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의 말도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 기도의 언어, 일상적 대화, 내면에서 나와 함께하는 스스로의 대화까지도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가끔은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 그 생각을 한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며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악습을 따르는 말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서 내 인생과 미래까지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말까지도 주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술도 우리 마음도 지키시며 우리 일생 동행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